이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현진 팀장님, 방금 전에 정호영 원장이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지금 로봇 관련주 굉장히 뜨겁습니다. 아, 그런데 좀 지금 상태가 좀 오른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전략을 좀 알아볼까요? 네, 이제 로봇 테마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테마라고 보고요. 단기에 죽지는 않을 테마라고 보기 때문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섹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간 종목들도 있고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부담이 적은 종목들을 사시면 좀 더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로봇 관련주의 지분 투자를 좀 확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죠. 지난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 대상 유상증자 결정 공시를 내고 최근까지 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의 로봇주 투자가 본격화된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로봇 밀집도가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2021년 기준으로 종업원 1만 명당 산업 로봇 1,000대 정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로봇 밀집도는 세계 평균의 7배 수준이기 때문에 가장 선두에 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글로벌 로봇 시장은 연간 30%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글로벌 로봇 시장 규모가 300억 달러로 전년비 30% 성장을 했고요. 향후 협동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 로봇 중심으로 성장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있었던 CES 2023에서도 로봇 관련된 기술이 대거 공개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연내 로봇 출시를 공식화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반기 그리고 길면 하반기까지도 로봇 관련주를 계속해서 봐야 하는 이유로서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심주로는 제가 에브리봇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이제 급등락이 좀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트레이딩으로 볼 수도 있고 현재 기술적인 위치는 약간 낮기 때문에 조금 중기적으로 투자하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능형 로봇 제조 판매 업체죠.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에 기반한 로봇 청소기 개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기술 우위를 기반으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신사업으로 해외 수출이라든지 디지털 커머스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 일본을 비롯한 20여 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고요. 또 암무전을 비롯한 디지털 커머스 마켓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모습들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기업과 인공지능 서비스 로봇 사업에 선정되면서 공동 개발을 진행한다라는 이슈가 최근에 좀 나왔었고요. 에브리봇이 개발한 로봇 플랫폼 같은 경우 뭐 서빙이라든지 물류, 서비스 이런 전 분야의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광범위한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로봇 시장이 성장할 때 동반 상장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지금 중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 정도까지 뚫어내는 돌파 양봉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3% 정도까지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 돌파봉이고요. 거래량도 오늘 좀 동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가는 현재 저점을 찍고 반등을 시도하는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 한 16,800원 근처에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한 19,000원 정도, 3개월 이상 정도의 목표가로 잡아보도록 하고요. 또 손절가는 한 15,000원으로 여유 있게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 관련주 아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관심 종목으로는 에브리봇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정호영 원장님. 네. 오늘 로봇 관련주뿐만 아니라 원전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한수원이 이제는 우간다와 원전 협력을 타진 중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K원전이 드디어 이제 아프리카까지 진출한 걸 보고 계시는데요.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한수원이 우간다 원전 협력 타진을 통해 가지고 아프리카로 시야를 넓힌다라는 어제 단독 뉴스가 나왔는데, 자, 거기에 있어 가지고 한국 수력 원자력이 2000메가와트 규모의 원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자, 우간다의 원전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자, 어제 이 기사가 떴습니다. 자, 그러자마자 오늘 원전주들이 오늘 갭상승이 내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9일이었습니다. 한수원에 따르면 이들은 자, 10일에서 15일 우간다 수도 캄팔랄라 등에 방문을 해서 우간다 신규 원전 사업을 진행 현황을 확인하고 향후 한수원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간다는 단계적으로 1000메가와트급 원전을 먼저 건설하고 2030
2031년까지 2000메가와트의 원전 모듈 2개를 건설하는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논의가 들어가게 되면 자, 올해 안으로 이제 수주 이야기까지 라인업이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폴란드뿐만 아니라 유럽, 그리고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K원전의 이 확대로 인해 가지고 올해는 자, 이 분기별로 이슈가 계속 라인업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있어 가지고 이 두산 오늘 추천 여러분들에게 이 공략해야 될 드릴 특징주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인데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두산 그룹의 발전 설비, 담수, 그리고 수처리, 산업 설비뿐만 아니라 이 주단 사업, 건설 사업을 영위하는 우리가 원전 관련 주에 있어 가지고는 사실상 누구보다 많은 이 폭넓게 알고 계시는 종목입니다. 자, 거기에 있어 가지고 올해 하반기까지 오히려 더 이 대형 주에서 이 모멘텀 그리고 실적 여러 가지의 시장 이 컨센에 부합할 수 있는 종목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갭상승의 음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외국인 매도가 많습니다. 자, 장중 접근보다도 오늘 종가 기준하고요. 내일 오전장에 이 음봉 공략이 좋을 듯 하고요. 자, 목표가는 17,9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000원에 여러분들에게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 관련주 중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관심주로 알아봤고요. 목표가는 17,900원, 손절가 15,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